말도 안 되게 셌어요. 화력 자체가 좀 세야 되는데 화력이 셌어 저 땐. 육타격이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된다. 암별 갈래? 딴 거 갈래? 근데 너무 암별 갈 준비가 거의 완벽한데? 자, 돌변 하나 남음, 혁신 하나 남음, 가엔 재료, 이건 그거 재료. 그러니까 난 지금 너무 완벽해 준비가. 너도? 나도! 이게 대깨 한별이 또 무서운 게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빌드업이 가능하다는 거. 안 그래도 초반에 센 혁신과 쥐고 걸어가다가 쓱 섞어버리면 끝이야. 되게 연승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시네. 아니 지롯이 두 개잖아. 응? 가인이 나왔네? 자 닥치고 안별 해라판. 자 딴 거 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. 몇 명이 나와 주실까? 잠깐만. 이러면요 뭐가 가능하냐? 용을 뽑았는데 안별이 돼요. 그런 게 있다. 좀 설명을 하자면 돌연변이가 식탐이 지금 그냥 사기예요. 식탐이 열리면 상위권에서는 최소 3명이야 최소! 한 5명도 가! 미친 척하고 갈 때는 서로 잘 붙으면. 그게 이제 허수아비와 지롯과 가엔과 흡혈템 이러면 마지막에 카이사한테 가엔과 흡혈템을 주고 다 죽은 상태에서 흡혈 한번 쫙 땡기면 게임 끝. 요런 그림이에요. 나쁘지 않아. 잠깐 씁시다. 자 요런 식으로 뭔가가 죽어주면서 계속 세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그런 거다. 그냥 사기예요 사기.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혁신가까지 나왔으면 자연빵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러니까 돌연변이 쪽 많이 주면 그냥 오돌 띄우고 혁신가 쪽 좀 주면 그때는 용으로 간다. 어? 너도? 나도! 자 그럼 아까 안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. 한번 훑어봅시다. 어? 둘! 나까지 셋! 세 명. 그것도 좋습니다. 우리 안... 나 쓸래 그냥. 그냥 이거 쓸래. 가인이 있어야 한번 살고 싹 받은 걸로 털어버리거든요 애들. 이거 없으면 아무리 잘 나와도 끔살을 당해가지고 망할 때가 있거든요. 아까 얘기했던 드래곤 돌연변이. 드래곤 돌연변이로 가능하다. 자 일단 밀어전 개비 눈 지롯 하나도. 이리 되면 이제 2호를 좀 쳐가지고 먹고 넘어갑시다. 이게 이성이 너무 없어서 불안해. 너무 없어 이성이 지금. 하? 끝났네요. 돌리면 나온다 뭐 하나라도.
오, 지나가나 계속 아닌데. 짜잔. 일하는 놈도 이성은 됐고. 그러면 이제 편안하다. 왜? 일단 딜도 딜인데 도래곤! 도래곤이 시간을 벌어줘. 자, 따라란 따라란 쿵짝짝 쿵짝짝. 뭐 이것저것 좀 넣겠습니다. 그냥 이게 왜 사기냐며 알다시피 지금 이런 식으로 전체 딜인데 애들이 죽었어. 죽은 상태로 딜을 하면 어 이래요. 주룩 공어충이 그래서 허수아비도 깔고 다 하는 거예요. 사람들이 다 까는 거야. 뭐든 이런 거 이송될 필요도 없어. 빨리 죽으면 장땡이야. 근데 신지드도 밥값은 해서 빼기 좀 그렇죠? 아! 자, 보이지? 가엔 싸움. 뭔 상관이야? 자, 딱, 자, 끝. 자, 누구 가인이 먼저 빠지냐 싸움인데 좀. 내가 먼저 빠지나? 내가 먼저 빠졌네.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. 왜십니까? 애들이 덜 뒤져서. 자연스럽게 어떻게 또 흘러가면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. 그 와중에 이제 돌연변이 같은 거 먹으면 좋은 애들이긴 한데. 아, 이성! 이성을 먼저 먹었니? 부럽다, 야. 아, 가엔 터졌어. 그러면 진다. 의미가 있나 이러면? 하지라 그래. 게임 뭐 있나? 네. 이거 만약에 때리면 게이드. 오! 가엔! 뜯은 거 같은데? 아니야? 어, 가엔 뜯겼지? 어. 그럼 됐다. 자, 7돌 사망. 자, 남은 건 돌변 대 돌변. 카이사 이성 찍은 놈이 이긴다. 이제 어지간하면 그러긴 한데 또 몰라요. 또 몰라서. 아, 좀 어떻게 더 빨리 뒤지게 내가 뭘 만들어줘야 되나? 짱! 패배! 이게 바로 식탐판의 진실입니다. 식탐 뜨면 게임이 저래요, 요새.